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 아니다. 응?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그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 그 영상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예,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올리고 그래요. 예,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정강 목사님하고 예, 반대쪽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대에 있는 사람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를 비난을 해요. 그래서 오지성 목사님이 변질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해요. 했는데 제가 이제 박영우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현장에서 가보면 여러분 정말 눈물 나요. 눈물 나. 예? 박영우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 세 건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는데 지금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문재인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 재판을 하나 받고 있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예, 그 이재명을 지지하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목사들은 지옥 간다. 이거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선거법에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려가지고 또 지금 재판, 그래서 세 건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전라도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당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에요. 예? 그래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통화를 어느 목사님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식객에서 우리 이렇게만 안 된다. 윤석열을 이렇게 이제 지지 좀 이야기를 설교시간에 했더니 그냥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그냥 쑥 나 빠져나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냥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 이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예? 이게 보면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통화해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상이라는 거죠. 사상.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정치적인 노선이 이쪽인데 하면은 이 복음하고 딱 얘기하면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내리고 사상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얘기를 해도 사상이 안 맞아버리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몇십 년을 같이 목사님을 섬기고 해도 가차 없어. 이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말하기가 아주 애국운동하기가 곤란해. 왜? 성도들이 막 나가버리니까 그냥. 그래서 박영우 목사님도 문재인 간첩이다. 뭐 이재명 뭐 지지하면 뭐 지옥 간다 이 말을 해가지고 그런 목사들은 지옥 간다 해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지금 불려다니고 있는데 이런 그 애로사 이런 목사님이 전라도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편향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런 게 딱 안 맞으면 완전히 그냥 이 쉽게 해서 좌파로 또 아니면은 적으로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죠. 응?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안타까워. 응?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제가 얘기하냐면은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요. 통합측에서 탈퇴를 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탈퇴를 했어요. 왜? 지금 통합측이 WC나 NC계 정회원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 돈줄에 아주 가장 많이 될 거예요. 아마 돈이 많고 교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감리교단이 1억 5천이면 여기는 더 내겠죠. 돈을 분담금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통합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깨워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니까 나오셨어. 예?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부산 백스코 WC 종회 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가 교단의 명예를 실추했다 해가지고 1년간 목사직이 정직이 됐잖아요.
모든 게.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리를 운동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 교단을 탈퇴했다는 이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분을 갖다가 전라도에서 잘한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오지성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는 내가 어느 딱 예를 들어서, 예?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면 또 저를 어떻게 보냐면은, 광화문에 올라가신 분들은 무조건 광화문 아니면은 적이에요, 적. 예? 적이라 이거예요. 예? 적. 그래서 쉽게 해서 저도 계속 광화문에 10월 3일 날 올라갔죠. 10월 10일 날 올라갔죠. 근데 17일 날 못 올라갔어. 올라가지 않나 못 올라갔어. 그랬더니 이게 난리도 아니게 난리 났잖아요. 성도들이 나가버리고, 우리 뭐 성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가버리고, 목사님이 쉽게 해서 실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 번씩 그 우리가 올라갔다 오면은요, 지쳐가지고 주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피곤해요. 우리가 목회자가 주일날 이 성공적인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저 부산 같은 데는 새벽 1시 반에 도착을 했대요. 차가 밀려서. 우리는 10시에 도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그 주일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 예배 드리겠어요? 못 드리죠. 못 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군산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집회 신고를 했어요. 해고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제 이제 그 담당이 출장을 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그걸 받아줬는데, 그래서 이제 출장 갔다 와서 목사님, 3시부터 5시까지 목사님이 신청을 했는데, 시간을 좀 앞으로 땡겨줘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목사님, 그때처럼, 쉽게 해서, 목사님하고 전혀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피켓이나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촛불 집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촛불 집회. 그 촛불 집회를, 쉽게 해서 4시부터 5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다 거기를 이제 장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이크 대고 또 한다는 게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들하고 겹치면은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땡겨달라고. 그럼 우리는 그럼 2시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4시부터 5시까지니까 우리는 2시부터 4시까지 하면 안 되고 한 3시 반이나 40분에 한 20분 전에 끝내줘야 돼.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맞붙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해서,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라도는 이렇게 촛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눈으로 눈 뜨고 보는 게 그냥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 현수막도 그냥 신호등에 걸려 있죠.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지성 목사가 이번에도 우리가 확실히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5명이네. 5명. 우리가 5명이에요. 거기는 지금 수십 명이 지금 나와서 하는데 뭐 1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우리는 5명이 나와가지고 해. 왜? 협조가 안 되잖아요. 협조가. 그냥 쉽게 해서 광화문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냥 그쪽만 일만 신경 쓰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폄하로 하는, 저도 광화문에 이번에도 올라갔다 왔잖아요. 귀하게 여겨요. 올라가는 애국성도들 귀하게 여겨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라도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같이 또 힘을 모으기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단 말이에요. 섭섭함이. 예? 쉽게 해서 저 위에 지시 외에는 전혀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전라도 쪽은 우리가 보면은, 그 뭐예요. 이쪽에 광화문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이 전라도 쪽에는 한 달에 뭐 한 번이라도
이 지역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쪽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차별금지법, 뭐 주민자치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외치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막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라도에서 막 뭐가 붐이 일어나는데 그냥 조용하단 말이에요. 저들밖에 없어. 내가 자랑이 아니라 오지성 목사밖에 사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소식을 다 듣잖아요. 전라도에서. 지금 이 근처 우리 군산에 가까운데 익산만 가도요. 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어. 다른 데는 없어. 볼 수도 없어. 얼마나 우리가 이런 속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전라도를 깨우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저는 알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마귀고 사단이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애국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가 이쪽 편에 안 선다 저쪽 편에 안 선다 이렇게 가지고 싸워야 그게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하고 항상 그래도 언어도 우리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왜?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욕하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들처럼 능욕을 당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걸 오히려 기뻐하고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거죠. 이런 모습으로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저기서 욕 한번 하면 우리도 욕하고 같이 우리가 저기서 주먹 한번 날라면 또 주먹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